네, 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6월 10일 AMX 이 레이싱 대회를 무사히 준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보시죠. 그런 실력뿐만 아니라 네. 오늘 운도 정말 중요할 텐데 어떤 서킷에서 펼쳐지는지 서킷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벌트랙으로 알려져 있는 데이토나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정말 유명한 건이 나스카 경기가 이 데이토나 서킷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네, 속도만을 그렇습니다. 위한 서킷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경기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포인트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 일단은 8포인트가 최대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8점부터 1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 대신에 그 다음 메인 레이스에서 출발 순서도 이 역순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 네, 포인트를 얻고 그리드를 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자, 메인 레이스에서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역시 비슷합니다. 지금 15포인트가 최대 포인트고요. 2위부터는 12포인트, 3위 10포인트, 4위엔 8포인트 등. 자, 이렇게 해서 선수들이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M4 GT3, 지금 M4가 국내에도 막 출시가 된 신차인데요. GT3 버전은 이 아이레이싱을 통해서 먼저 선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원메이크로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지난 개막전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팀 간의 포인트가 갈렸습니다. 팀 간의 전략뿐만 아니라 다른 팀 간의 이런 경쟁 구도를 어떻게 피해가면서 뒤쪽에는 류석 선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데저트 이글 선수가 있습니다. 자, 금화 선수가 53초대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베스트 타임 만들어냈어요. 자, 지금 이 예선전은요, 정말 마지막 시간이 다 제로로 떨어질 때까지 절대 예측이 불가능. 네. 자, 이 예선전을 통해서 그리더가 결정이 되는 만큼 이번 또 예선도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예선 11위로 그리드에 서게 되었습니다. 11번에는 금화 선수, 그리고 12번에는 마이티 마우스 추정. 자, 탑기어 편집장 김성래 선수, 윤키라이드 9번 홍유 선수고요. 이렇게 총 21명이 지금 나온 상황이네요. 예, 이렇게 그리드가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연습대 결과랑 또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결승에서도 사실 이 예선 그리드가 굉장히 많이 뒤죽박죽 바뀌게 될 겁니다. 정말 두뇌 싸움이에요, 사실. 네. 오벌트랙은 내가 언제 어떤 전략으로 앞에 나갔다 다시 뒤로 빠졌다가 다시 앞에 나가는 타이밍을 계산할 거냐. 네, 요거에 대한 이 승부 스프린트 레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GT3 경주차들은 혼자 달릴 때는 아마 260을 넘어서는 최고 속도가 여기서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슬립스트림을 받게 되면 270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선수들은 이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 회의를 한창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죠. 사실 진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승 중간중간마다 끊임없이 전략이 수정되게 될 겁니다. 이 첫 스타트를 또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경기를 풀어갈지, 사실상 네, 좀 재미난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스프린트 레이스 결승 출발, 11번째로 출발합니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다소 아찔한 상황이지. 자, 이 그리드면은 지금 아웃사이드 쪽에서, 바깥쪽에서 앞쪽의 시야가 뻥 뚫려 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게 되거든요. 네. 자, 일단 마찬가지로 이 초반에 지금 타이어 아마 이 그립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코너의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 SC는 지금 빠졌습니다. 이제 자, 본격적으로 네, 출발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지금 가속을 지금 시작됐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린 플래그. 자, 이제 나왔고요. 앞쪽 달리고 있는 류석 선수가 앞쪽 치고 가고 있고, 엔트리 넘버 5번. 자, 지금 옆에 사각지대에 들어와 있는 차량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워낙 주변에 있는 시야가 좀 좁은 경주차의 특성 때문에 오버코스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차랑 정말 순식간에 컨택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인적으로 나란히 좀 붙어가면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스타트 후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쪽으로 밀고 나가는 전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재수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실력보다 재수입니다. 다음 메인 레이스에서는 또 30분간 경기가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죠. 저 태극기 999번 차량이 제 차입니다. 결국 이게 두 대가 다 스피나기가 좀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제 이미 백마커를 한 대를 좀 제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자, 순간적으로 지금 추월을 시도하려는. 자, 이렇게 되면 2위가 빠지면은 3위 했던 차가 1위 뒤로 바로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게 슬립스트림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3위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구도인데,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좀 여유롭게 지금 남아있어요. 자, 지금 이제 네 대가 그룹이 형성이 되고, 이 네 대가 지금 드래프팅을 하게 되면 이 네 대의 평균 속도, 평균 랩 타임은 다 같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같이 붙어서 달리면은 속도마저도 더 빨라지기 때문에 더 기록도 네. 좋아지는 거겠죠? 일단 그런 경기에 좀 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뒤쪽에 다가오는 차량들도 한 채 양보가 없습니다. 거의 뭐 앞차와의 거리는 2m 남짓 거리를 두고서 지금 가려고 있는데 생각보다 땀이 많이 납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후미권에 있는 차량들이 앞쪽에 조금씩 보이고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스리와이드. 자, 이렇게 뭔가 기회를 노려보지만 쉽사리 지금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재미난 유성님의 차량을 이렇게 계속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 차량의 실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했던 위에 문호준 선수가 정말 재미난 플레이를 오늘 좀 만들어니까 마지막 바퀴입니다. 승부수를 띄워봅니다. 경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야, 사실상 좀 아쉬운 지금 모습이요. 인 코너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깥 코너로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공기 저항을 덜 받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최고 맥스 스피드는 더 나올 거라 생각하고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업그레이드로. 그렇죠.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코너 한 번만 돌면 바로 결승점입니다. 자, 이 스프린트 경기에서 결국에 금화 선수가 조금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유석과 나란히 직원이 박건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죠. 사이드 코너이지만 충분히 추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잠깐 1위로 올라가 봅니다. 피니시 라인을 통과 직전입니다. 통과합니다. 2위로 골인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1인 줄 알았습니다. 아쉽게 0.003초, 1000분의 3초 차이로 2위로 통과했습니다. 프린트 결승 1위 하신 유성님이 아주 운전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금화 선수, 3위에 윤키라이드 선수로 탑10이 완성이 됐습니다. 8위권까지는 리버스가 되기 때문에 이번 그리드는 럭스티비 선수가 이번 메인 레이스에서는 포를 잡으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우준, 강천일, 김성래. 자, 이번 메인 레이스는요, 이 스프린트 경기에 1위부터 8위까지는 리버스 그리드가 결정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위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폴 포지션 출전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정말 멋진 출발인데 다시 한번 그리드가 또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안호준 선수가 아까 연습 때 1위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메인 레이스의 가장 앞쪽 그리드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데저트 이글, 럭스 TV, 그리고 금화 선수가 9번 그리드에 있고요. 유석 선수가 지금 10번 그리드에 포진해 있습니다. 화이트 마우스, 박지은 선수, 노라브 놀자, 이다현 선수, 문호준 선수, 강천일 선수 순으로 그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만나보고 있고요. 그리드까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메인 레이스 또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이 관절이나 어깨가 좀 풀어지긴 하는데. 마지막 메인 레이스 결승 시작합니다. 그렇죠. 30분간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컨디션 관리도 필요합니다. 자, 차량들 포메이션 랩을 시작하기 위해서 피트를 떠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오프닝 랩의 첫 번째 턴이 다 끝나기도 전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사고에 휘말리면서 중위권은 안타깝게도 순위 내줬고요. 상위권입니다. 유성우 선수 지금 럭스TV를 엄청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쪽으로 윤키라이드, 가로드, 금화, 데저트 이글까지 좀 많이 벌려져 있죠. 자, 금화 선수. 금화 선수. 아, 여기에서 컨택이 살짝. 하지만 정말 노련했어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 속도에서 저 뱅크 각도에서 균형을 잡는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스킬이거든요. 엑셀 컨트롤 조금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이렇게 또 의도치 않게 잔디밭에 두 번이나 나갔다 옵니다. 메인 레이스 결승에서 나옵니다. 금화 선수가 휘말렸고요. 자, 금화 선수의 최대한 살려냈습니다. 네, 실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화 선수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불과 맨 랩 전까지만 해도 한 2초 정도 격차를 보였더라면 지금 금화 선수와 그리고 4위권 럭스TV의 격차가 1.1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돌이킬 수 없지만 경기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달렸습니다.
사실 앞차에 완전 바짝 붙고 있는 것보다도 살짝 거리를 뗐다가 네. 진공으로 쭉 빨려가면서 앞차와의 상대 속도를 최소 한 시속 5km 이상을 낸 다음에 치고 나가는 전략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실력보다 재수와 행운으로 그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3위로 꼴인 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2위, 3위로 포디움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선수분들 경기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제가 최하위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야 되고 또 사고도 피해야 되고 그런 변수가 많은 경기입니다. 뒤에 순위 계신 분들도 엄청나게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6월 10일 경기 개인 포인트 합산 점수가 나왔습니다. 17포인트로 종합순위 2위를 했습니다. 팀 전체 순위도 7위에서 2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자, 다음 3라운드는 리얼 드라이브 개인전입니다. 6월 17일 목요일 리얼 드라이브 개인전은 8시 반부터 AMX 채널, 유튜브 채널과 BTV, 올레 KT, LG U+,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기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경기에도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매너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